와우, 머플러가 하나가 더 생겼네. 아시는 분 아시죠? 무시동 히터 현재 작동 중입니다. 참 좋다. 오늘의 주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만 해서 타시면 부러울 곳이 없습니다. 3열에는 전동 침대 시트, 싱킹 공간에 전기장치 풀, 전기장치 컨트롤러, 그리고 2열 앞으로 당겨진 상태, 상부에는 아트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과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무시동 상태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내장된 오늘의 주제 참 좋다. 4세대 신형 카니발. 이렇게만 해서 타면은 부러울 곳이 없다. 동계 차박 문제 없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우, 나름 포근한 겨울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참 좋다. 4세대 신형 카니발. 이렇게만 해서 타시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맞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 옵션에 이렇게 실내는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현재 시동을 끈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1열 쪽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그리고 순정 시트 유지를 했습니다. 현재 코튼 베이지 순정 시트도 한번 비춰봅니다. 왜냐, 매일 디럭스 리무진 시트 한 것만 비췄는데 디럭스 리무진 시트 한 것과 안 한 것 한번 차이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닥 쪽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 베이스로 트렁크까지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깔려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1열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다음으로는 1열과 2열 동시에 비출 건데 본 차량은 사이즈 스텝은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2열에는 평탄화 및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2열 그리고 통로석 쪽 그리고 후석 쪽까지 요트 바닥이 이어지는데요.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청결 유지는 물론 미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이렇게 보증한다 할 정도로 견고한 시공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깔지 않으면 됩니다. 자, 역시 2열 시트도 순정 시트 모습 비춰봅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에 원단은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베이지가 아닌 그레이 컬러도 코튼 베이지와 나름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 비춰봅니다. 상부 쪽은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인데요. 무시동 상태이기 때문에 앰비언트 조명은 꺼진 상태, 그리고 실내 등은 기아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 좀 비춰보면은요, 이렇게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도 있고 웰컴 등, 그리고 그 중간에는 무시동 상태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커 볼륨 혹시 섞이면은 안 좋을 것 같아서 줄여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상부 디자인, 전체적인 디자인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하지만 기능, 즉 21.5인치 스마트 TV와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즉 핫스팟만 연결하면 바로 유튜브 실행되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모니터 비교 대상입니다. 더불어 상부 쪽에 센터 등 오래간만에 베이지 컬러 보고 있습니다. 상부 센터 등은 블랙과 베이지 선택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부 쪽 그리고 측면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1열, 2열 승차 모두 상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3열 쪽에도 비춰보겠는데요. 3열 쪽에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2인이 탑승할 수 있는 승차 모드, 그리고 3열 공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는 이렇게 6명이, 어차피 카니발 9인승 사실은 9명 탑승 못합니다. 6인 승차가 편리하고요. 이렇게 평소에는 승차 모두 둘둘,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2명 해서 6명이 승차할 수 있는 모드, 측면에서 1열 2열 비추고 후석에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하이루프 보조 제동동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기아 신형 로고, 그리고 0425-7759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로고가 붙여서 출고되는데 후석 쪽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 상부 쪽 설명 들어갑니다. 상부 쪽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이렇게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고 작동은 상하 작동하는 구조,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했을 때 개방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현재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를 유지한 상태, 그리고 싱킹 공간 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보고 있습니다. 승차 모드를 한 형태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뒤쪽에서 붙여봅니다. 1열에 2명, 그리고 2열에 2명, 그리고 3열에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2명이 승차할 수가 있습니다. 즉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2명이 탑승하는 용도로 인증을 받았고, 이렇게 측면에 있는 3점씩 안전벨트를 이용해야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평소에는 이렇게 6명이 아주 편안하게 성인도 승차를 할 수가 있는 모드고요. 주말에는 전동 침대 시트 이렇게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앞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이렇게 넓은 공간, 적재 공간 나오고, 이 적재 공간에는 골프백, 캠핑 장비 등을 충분히 실을 수가 있고, 3세대, 4세대 시내 한수조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거, 이 싱킹 공간에는 이렇게 240A 인산철 배터리, 40A 주행 중 충전기, 그리고 절체 기능에 있는 2000W 인버터와 디젤 전용 무시동 히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싱킹 공간이 없는 차들은 이런 전기 장치를 어디다 둬야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만은, 카니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롱레일을 통해서 전후로 이동되는 전동 침대 모드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시연해야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침대 등판이 이렇게 뒤로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 왜냐, 오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등판이 뒤로 내려왔을 경우 방석과 등판이 상당히 많은 층이 집니다. 자, 이걸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버튼을 눌러서 방석 부분을 등판 부분과 이렇게 붙여주는데, 이렇게 완벽한 수평이 이루지 않으면은 잠자리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언더 서포트 버튼을 이용해서 언더 서포트를 올려서 전동 침대 시트 연장을 해줄 수가 있는데, 현재 2열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 서포트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즉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언더 서포트를 펼치면 최대 1750-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열선, 자, 열선도 확인을 했습니다. 전기장치 역시 시연을 해볼 건데요. 상부에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은 30도, 한번 누르면은 무한대, 한번 누르면 온. 본 버튼은 무시동 히터 온도 센서, 그리고 본 버튼은 테일게이트 버튼인데요.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는, 즉 차박 시에 키를 찾든가 앞으로 가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버튼은 전원 버튼인데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청을 할 수가 있고, 열선 시트, 그 전동 침대 시트에는 이렇게 열선을 공급하고, 그리고 USB-C가 아울렛에서도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현재 238A 100%, 그리고 220V 인입, 220V 아웃은 이렇게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220V 사용할 때는 이 스위치를 올려줘야 되고요. 바로 밑에 쪽엔 USB-C가 아울렛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듯 평소에는 둘, 6명이 승차를 하고, 주말에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 있고, 전기장치가 있다면 동계 차박, 겨울 차박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 차박 6인승 모두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 날씨 치고는 포근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방역 준수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튜닝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더불어 요즘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상당히 많이 주시고 있는데, 이유는 현재 기아 카니발 생산 원활치가 않습니다. 순정 하이리무진 계약 시에는 5개월, 6개월 기다려야 되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주시면 선주문 잔여 차량들 빠른 출고로 보답할 것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아직도 카니발 하이리무진 기아에서만 출고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구입 시 비교 구입하시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거라 사료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참 좋다, 4세대 신형 카니발 이렇게만 해서 타면 부러울 곳이 없다라는 주제로 영상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